평생에 살 안 찌던 사람인데 최근에 확 찌신 분들은 이 방법만 적용하셔도 살이 금방 빠집니다. 식욕이 조금 불안정한 분들은 중간에 조금 무너져도 이 방법을 계속 지속하셔야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살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살이 단기간에 확 찌신 분, 문득 돌아보니 인생 최대 몸무게 찍어 놀라신 분, 그리고 특히 나는 평생 살 안 찔 줄 알았는데 어느새 확 쪄 있어서 속상하신 분, 이분들이 살찐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환경 변화 때문이에요. 근래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 것이죠. 이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거주하는 공간만 생각하기 쉬운데, 공간뿐만 아니라 최근에 누굴 자주 만났는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혹은 요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등등등등 일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체중이 확 증가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에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도전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저는 영상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없는 다이어트 방법은 언제고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을 버티는 기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 이 체중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방법도 있죠. 방법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최근 환경 중에 살이 찐 주 원인을 찾아 가능한 범위의 다른 환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적용하시라고 제가 예시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희정이는 새로 다니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점심은 뭘 먹든 대충 후루룩 뚝딱 먹고 퇴근 후에 저녁으로 허겁지겁 상당한 양을 먹게 되었어요. 이 패턴이 지속되면 당연히 살이 쪘겠죠. 자, 해결 방법입니다.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점심에 간단한 걸 먹든 무거운 걸 먹든 어차피 대충 먹을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충분히 여유롭게 드시고 점심엔 가벼운 라떼 한 잔 정도, 혹은 뭐 샐러드가 있겠죠. 그리고 퇴근 후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 좋은 식사 한 끼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 비슷한 상황인데 점심을 가볍게 먹으면 저녁 너무 급하게 먹더라고요 한다면 샤워를 한 후에 저녁을 드시면 좀 마음이 진정되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저는 아침을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다면 아침을 스킵하고 점심은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먹는데 무얼 드시든 2분의 1인분만 드시고 대신 퇴근 전에 가벼운 두유 같은 한 끼로 내 식욕을 약간 진정시켜 준 후에 숨 돌리고 저녁 식사 한 끼 잘 드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긴 지은이는 일주일에 두 번씩 먹방 데이트를 즐기게 됐어요. 저는 없어요. Just 예시. 남자친구가 우리 지은이는 먹을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라는 말에 방심을 하고 열심히 먹다 돌아보니 어느새 살이 찐 거죠. 공감하는 분 계신가요? 이 예시는 남친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최근에 A라는 친구와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와 식사를 한 후에는 꼭 디저트를 먹었다.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해도 식사 후에 디저트 먹는 것까지가 패턴으로 입력돼서 평소에는 안 먹던 디저트도 그 친구와 식사만 하면 꼭 디저트를 먹어야 될 것 같아져요. 사실 이런 경우의 베스트는 그 친구와 초반에 함께 식사 패턴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해결 방법으론 같이 만나는 그 상대와 한동안 함께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만 반복하면 그 친구와 만났을 때는 가볍게 먹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혹은 같이 찐 게 아니라 친구는 안 찌고 나만 쪘어, 남친은 안 찌고 나만 쪘어, 억울해 한다면 메뉴를 고를 때 양 조절하기 쉬운 메뉴로 골라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닭볶음탕, 뭐 피자 이런 게 아니라 김밥, 샌드위치 이런 메뉴로요. 이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예시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최근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와 식사 패턴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나를 살찌게 했는지, 만약에 식후 케이크를 먹었다 그러면 그 케이크만 없애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친구와 보내다가 살이 쪘으면 다이어트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서 케이크만 빼주고 난 동일하게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시입니다. 민선이는 최근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진 상태라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보니 결국에는 살이 쪄버렸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 마음을 돌본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준 후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폭식하고 살이 쪘다면 여기서 갑자기 체중 관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진 원인을 찾아 내 불안정해진 마음을 조금 달래주어서 내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어서 폭식의 빈도를 줄여주셔야 해요. 이 케이스는 특히 빨리 빼려고 스스로를 더 옥죄다 보면 폭식이랑 여유가 더 심해져요. 특히 안 됩니다. 평생에 살 안 찌던 사람인데 최근에 확 찌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식욕이 안정적이라 이 방법만 적용하셔도 살이 금방 빠집니다. 식욕이 조금 불안정한 분들은 중간에 조금 무너져도 이 방법을 계속 지속하셔야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살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식욕 불안정도가 되게 높으신 분은 어떤 방법보다 온전히 먹기가 0순위예요. 이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온전히 먹기 1, 2, 3 편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에서 1편만 보셔도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다이어트는 건강한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